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앵커리포트에서는 오늘도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요, 지수보단 종목이라는 얘기 많이 듣고 계시죠? 섹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건요, 많은 전문가들도 모르겠다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대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반면에 자 이제부터는 어떡하지라는 부분에서 좀 함께 여러분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성장주, 그리고 이번 주나 지난주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그리고 주가가 싼 종목, 이런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좋다라면서 경기 민감주라던가, 그리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업종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른바 가치주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근데 이게 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테슬라가 오늘 다 6시 30분에 일어나셔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테슬라가 우리의 기대만큼 잘 나타나줬습니다. 4분기 연속으로 테슬라의 실적이 흑자 기조를 4분기 연속으로 계속 이어나간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지수의 마지막 편입 조건을 충족했다는 부분,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렇게 되면은 기관이나 지금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뭐 로빈훗이 됐던 아니면은 동학개미가 됐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올랐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S&P 500에 편입이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패시브 자금이라도 지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실적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적의 기대감과 그리고 흑자가 4분기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지는 몰라도요. 외신 쪽에서 나왔던 것은 이렇게 충족하더라도 S&P 500을 편입 여부는 위원회를 또 거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편입이 된다고 기대하기는 기대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테슬라는요, 시장에서 요구한 대로 지금 이 흐름이 나왔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올라간 흐름이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정규장에서도 올랐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에 대한 반등은 굉장히 좀 환영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시간의 거래 쪽에서는 7%까지 올랐다가 조금 밀리는 상승폭이 축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아무튼 길게 보면은 오늘 하루 말고요. 길게 보게 되면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쭉 어떤 흐름을 계속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서의 급격한 상승이 가장 좀 인상적인 그런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해외 직투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IR 자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IR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확실히 테슬라가 정말 양호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기업, 이제 모빌리티 기업으로 지금 한번 쭉 살펴봤는데 기존의 그 어떤 자동차보다도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건네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그런 부분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여줬던 건 테슬라밖에 없더라고요. 뭐 다른 쪽에서는 지금 거의 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매출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완성시켜서 완성차를 보내주는 그런 부분에서 딜리버리의 어떤 양이 그 무엇보다도 지금 보게 되면 테슬라가 제일 많았습니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확실히 테슬라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에서는 고평가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게 되는데요. 현재 수급 쏠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다는 부분.
부분이에요. 아마존이 됐던 뭐 애플이 됐던 특히 테슬라가 됐던 이거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많아. 이럴 때는 버블이 너무 강하게 형성이 되고 내릴 때도 급격하게 내리고 이런 걸 어떻게 당해? 언젠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고평가다, 아니다, 더 올라간다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1970년대 초에 기억나십니까? 이때 많은 분들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프티 피프티 장세. 그러니까 50개 종목 정도가 장세를 이끌었던 때가 있습니다. 1971년부터 1972년까지, 73년까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좀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몇몇 종목이 장세를 이끌어요. 이때 당시에 미국의 경우에는요. 펀드 매니저들, 간접 펀드를 통해서 간접 자금을 통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50개 종목만 가지고 장세를 올렸던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PR을 좀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폴라로이드. 제가 이 폴라로이드 혹시 상장돼 있나 살펴봤더니 없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 90배의 PR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가장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는 맥도날드. 그리고 이거 모기지 보험사거든요. 이 종목도 역시 있는데요. 이때 80배 이상의 그러니까 성장 기대를 가지고 올랐던 종목이고요. 월트 디즈니. 이때는 아마도 월트 디즈니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굉장히 높은 지금 현재 PR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 밖에 이것도 바이오, 의료 장비 쪽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높은 성장성을 얘기를 했었던 폴라로이드는 지금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장세 대표적인 종목인 테슬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마존입니다. 사실 다시 앞으로 가보면요. 1970년대 니프티 피프티 장세가 무너지게 된 것은 1973년에 있었던 석유 파동 때문입니다. 그때 무려 거의 100% 가까운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간접의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던 펀드 매니저들은 그때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이슈가 어떻게 나와서 이들 쏠림 현상이 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다. 외국인과 기관이 왜 안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1990년대로 넘어와 봤습니다. 1997년에 고평가, 성장주의 고평가의 논란에 서 있었던 중심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그때 당시가 70불이었고요.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죠? 3,000불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아마존도 실적이 계속 잘 나왔던 것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실적 잘 나오고 그다음에 또 그 흐름을 고통을 겪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실적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린 테슬라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1997년 당시에 창업자의 주주서한 그 흐름을 봤는데 여기서 정말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밑에 좀 길이가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존닷컴의 인터넷 사업을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첫날입니다. 이게 항상 모든 주주서한에 붙어있는 겁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사업의 첫날입니다. 이러면서 이것을 잊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책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데이원. 그런 다음에 나온 것은 뭐냐면 현재 1997년 당시 현재의 이커머스 사업은 고객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으로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나오고 있고요. 미래의 사업에서는 이커머스 사업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서 그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창업자 인사이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다시 한번 얻게 된 그런 모습이고요. 이후에 이 종목은 주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지금 아마존의 서한을 봤을 때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이 성장할 것이다. 이 확신만 주더라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던 게 바로 아마존이 2000년대인데요. 이때에 어떻게 확신을 줬던가 이것을 살펴봤더니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현재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끌어다온 현금 흐름. 이거 FCF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흐름을 봤을 때 요게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또 다시 믿는다. 다시 한번 빠르게 급등한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그 흐름을 그대로 찾아간 것이 바로 아마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 너무 높은 목표가가 나오면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이 흐름이 나오면서 2차의 상승 시기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테슬라가 현금 흐름이 어떤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조금씩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금 흐름은 좋아지게 되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거나 시장에서 후자 쪽을 원하겠죠. 투자 이제 더 이상 받지 말고 이제는 이제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주가 되기 위해서는 영업을 잘해서 돈을 좀 벌어라 라는 부분에서 조금씩 최근 들어서 이런 테슬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하고 있고요. 간접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나 기관들보다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대단히 환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보기 쉽지 않고요. 일단 현금 흐름과 그리고 순익 모두 변곡점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 흐름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걸 떠나서 좀 더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우리 주식시장의 기업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현금 흐름이 성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가진 다음에 현금을 잘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테슬라의 성장주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장주로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뽑히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변곡점에 있는 부분에서 이거 가격이 비싸다 혹은 아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두 가지 말이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성장주의 평가 기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PER로 따지게 되면은 확실히 이들은 덜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성장주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경기 민감주와 금융주, 특히 제가 보여드린 포스코거든요. 포스코가 실적이 매우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반등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또 하나 우리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현대차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수소 사업과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시장에 반영되면서 여기에다 실적이 조금 더 양호했다는 흐름이 더해지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차를 미래 성장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또 분기점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 주가는 일정 부분 맞춰가려고 하는 의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가치주라는 종목은요. 바로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란 흐름보다는요. 지금 보면 정상화의 과정, 턴어라운드의 과정.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묶여 있었던 경기가 정상화된다. 이 부분에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종목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주의 상승 핵심은 코로나 백신 개발에 따른 정상화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도 현재 이 화이자를 가지고 만약에 뭐 백신 개발된 면은 미국 정부에서 사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백신 개발과 경기 정상화 이것은 가치주로 움직일 수 있는 평가 기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제2차 성장에 대한 기준이 나오게 된다면 역시 이들도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싼 종목이 있을까요? 이게 기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부담스러운 것은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다는 그 부담을 좀 덜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둘 다 이슈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쪽도 나쁜 쪽도 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이 중에서 한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전문가분들이 모두 다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느 쪽이 더 좋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쪽의 흐름을 계속 살펴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앵커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7번의 기회를 잡아라. 키움증권 해외선물 실전투자대회 통상금 2,10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